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지난 시간에 부동산 경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얘기를 했고요. 요걸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면 경매 쪽으로 절차. 자, 앞으로 이제 수업은 경매 절차 쪽에 관계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매 절차 이 얘기를 이제 쭉 할 거고요. 그 이제 내용 쪽으로 들어가서는 그러면 이제 각각 제일 핵심적인 게 이 물권이에요. 물권. 결과적으로 경매에서 이 물권, 그럼 이 물권의 그런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기초적인 권리들, 권리의 뭐 관계들, 그리고 권리의 순서들, 순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적인 내용이 끝나면 중반쯤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연습이라는 걸 하게 돼요. 연습. 그래서 제가 연습 예제 문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권리 분석과 관계돼서 기초적인 것들. 자, 그래가지고 뭐 아파트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 다가구주택 같은 것들, 임차인들 여러 명 있고 이런 것들 어떻게 분석하는지 실제 연습을 좀 해보고요. 요거 말미에 가면 현재 실제로 경매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요 과정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입찰표를 한번 작성해서 내보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과정. 전에는 제가 이제 이런 거 해가지고 문화상품권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고 실제 물건 딱 이렇게 주고 이제 한번 응찰해 보세요. 딱 해가지고 1등 딱 되신 분한테 이제 문화상품권 딱 드리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입찰표 안 쓰겠대.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지 뭐 다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몇 번은 좀 하다가 좀 모순적인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모의고사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해보고 그러는데 이런 건 전부 시험이 아니라 실전 연습이다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 딱 되게 되면 첫 시간에 장담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혼자 이런 간단한 물건들은 스스로 혼자 분석해보고 가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건 그다음에 뭐예요? 얼마를 써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보다도 중요한 건 경기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경기 상황. 요즘 경기가 어떠냐라는 거죠. 요즘 경기. 자,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부동산은요, 전체적인 시장이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이 있다면 국지적인 시장들이 또 존재합니다. 지역마다 좀 달라요. 어느 지역은 핫해가지고 막 뜨는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다른 데 다 올라가는데 계속 죽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사무실이 있었던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 해가지고 막 다른 지역은 막 달려. 막 달려. 거기는 안 움직여.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랬더니 거기 동네 주민들이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야. 공인중개사들한테. 가격이 안 오른다고. 그 우리 잘못입니까? 하여튼. 근데 이제 거기가 나중에 이제 이 경기가 안 좋아서 막 떨어지잖아요. 또 안 떨어져 또. 참 웃기죠? 안 떨어지더라고, 그쪽.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다분히 중개업자 측면에서 부동산 경기를 본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거래량이 많냐 안 많으냐, 가격이 오르면 이게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런 게 중요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경기라는 거, 경제라는 거, 이런 판단들은 결과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결국은 본인 책임이다. 본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채권과 물권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권리 분석 하는데 그 권리 분석한다는 얘기는 이제 재산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그 재산권은 크게 보면 잡다한 이름의 재산권들 많습니다. 다 무시하고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물권 아니면 채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재산권은 두 개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물권 아니면 채권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좀 설명,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첫날이고 하니까 제 소개했죠? 제 이름이 뭐죠? 아, 슬퍼라. 자, 제 이름은 자,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박병훈이고요. 아. 뭐 그거 외에는 뭐 내세울 게 없네요. 이름 박병훈이고 뭐 여기저기 딴 데서 강의도 하고 현실에서 지금 실제로 중개업도 지금 계속 운영 중에 있고요.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서 그렇지. 운송 중에 있고. 경매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직접 들어가질 못하고 있고 구경 중이고. 여러분들한테 대신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알고 있고 그런 중입니다. 자, 제 소개는 이 정도면 됐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떤지 저도 좀 궁금하니까 뭐 하실 말씀 없으면 성함 정도 하고요. 뭐 현재 뭐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정도. 아니면 그냥 성함만 좀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굳이 일어서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앉은 자리에서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목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맨 오른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치? 예. 아, 그래도 뭐 지겨운 책을 두 번씩이나 읽으셨네. 이렇게 읽기 힘든데. 전혀 모르면서. 예. 그러니까 모르면서 이렇게 하얀 건 페이지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자, 여러분들 소개를 잘 받았고요. 뭐 여러분들 이제 성함을 말씀하셨는데 제 주특기 중에 하나가요. 사람 이름 기억 못하기가 이제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쭉 가면서 이름은 이제 기억해야 될것 같고요. 한 번에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뭐 여러분들도 제 이름 몰랐잖아요. 그렇죠? 피차 일반이지 뭐.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지금 그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아우 상당히 막 그냥 어깨에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잘 해드려야지 되겠다라는 각오와, 그죠? 각오. 자, 어쨌든 저를 믿고 좀 따라오시면 필요한 소개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뭐 수업 때가 아니더라도 저한테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010-3262-4951. 혹시 오전이나 저녁에는 주로 수업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문자나 이런 것도 혹시 남기시고 그러면 제가 전화를 바로바로 드리곤 하겠습니다. 3262-4951. 뭐 이렇게 해두면 전화하는 사람 없어. 보면. 생전가도 없어. 한두 명은 하시더라고, 한두 명은 이제. 궁금해서 한다기보다 실제로 일다 저질러 놓고 전화해. 뭐 낙찰뜻 받아놓고 전화합니다.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했는데 괜찮을까요? 해서 보내줘. 대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왜 하셨어요? 그러는데. 그럼 그때 가서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리 좀 말씀을 하시거나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가진 거는 더럽게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뭐돈 받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있든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 저도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저도 같이 연구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그래서 같이 윈윈하는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런 분들 있어요. 저한테 이제 뭐 의뢰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할 생각이고,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좋은 관계로 가려면 이해관계 얽히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그 범용 이런 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해드리지, 어떤 특정 물건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드리진 않을 거라는 거, 혹시 그런 기대를 하시면 접으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수업 중에 이제 제일 많은 질문 중에 또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해도 꼭 나오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요즘 어디가 떠요? 그죠? 그거 알면 제가 여기 있을까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뭐, 그거는 우문, 그러니까 쉽게 그런 질문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답변해도 그것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하는 안 해야지 이런다고. 이제 그러다가 2, 3주 지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물어봐. 그럼 또 나도 모르게 대답을 해. 그게 정확하게 맞으면 좋은데, 틀리면 또 욕먹을까 봐 저도. 저 되게 소심해요. 제가 소심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돈을 좀 벌었다가 소심해서 다 털어먹고, 뭐 이렇게 좀 하는 중이에요, 지금 또.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이렇게 과정 끝날 때까지 한 번에 나고자도 없이 쭉 해서 갔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그럼 수업하던 거 시작하겠습니다. 자, 물권과 채권에서 권리에 있어서는 이두 가지 측면으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자, 이에 반해서 채권 그러면 뭐라고요? 채권은 사람에 대하여 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채권 그러면 돈 받을 권리만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주 일부예요. 이 채권의 일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채권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뭔가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채권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A 극장이 있고요. 극장. 그러니까 B 극장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초원의 집 이런 거 있죠. 초원의 집. 지금은 고인이 되신 누군가 그 광고하시던 초원의 집. 여기는 뭐야? 가수들이 가서 노래 부르죠. 그렇죠? 갑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갑이라는 가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노래도 부르고 하는 곳이야. 물론 디너, 그러니까 식사도 하고요. 술도 마시고 하는데 가수 가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극장들. 자, 그런데 A하고 갑하고 계약을 합니다. 무슨 계약을 하겠어요? 갑은 가수예요. 무슨 계약을 했어? 출연 계약을 하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매주 토요일 날 6시부터 8시까지 와서 신나게 노래를 불러주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A는 얼마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갑은 내가 몇 곡을 불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겠죠? 출연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곧 토요일이 됐어요. 그럼 A는 갑한테 뭘 요구할 수 있다? 6시부터 와서 노래 부르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한달 단위로 정산하기로 했어. 한 달째가 되면 갑은 A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급하기로 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죠. 이걸 다 청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청구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게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A가 갑한테 요구하는 거 와서 노래 불러라. 갑이 노래를 부르도록 요구하는 거, 이 행위를 요구하는 거, 이게 채권이에요.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건 갑이 그 채권의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적물이 아니라는 거. 사람은 권리의 목적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권리의 목적물로 취급하지 않아요. 물건은 권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물권이 존재하잖아요. 아시죠? 하지만 채권이라고 해서 이게 사람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가 목적이에요. 사람의 행위. 그러면 갑이 A한테 요구하는 거. 돈. 그럼 이거는 돈이 목적이냐 이 얘기죠. 종이, 그 돈. 아닙니다. A가 그 금액만큼 갑에게 지불하는 행위. 요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목적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 채권의 목적은 행위다. 채권의 목적은 행위다. 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갑과 을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했어. 이런 계약을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비대차. 흔히 빌리는 계약을 대차라고 불러요. 대차. 빌리는 관계를 대차. 그래서 이게 민법으로 얘기하자면 대차가 세 개가 있어요. 대차 계약이.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요세 가지를 비교해서, 이거 다 전부 다 계약입니다. 자,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를 비교하자면, 예를 들면, 친구한테 자전거를 빌렸어요. 한 달간만 쓰자고 그랬어요. 친구가 돈 달라고 그럽니까? 돈 달라고 그러면 친구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그냥 빌려주죠. 그쵸? 한달 동안 쓰기로 했어요. 빌렸죠? 대차예요. 그러면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거죠? 이러면 사용대차입니다. 무상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택 임대차란 말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월세 내고 집에서 살기로 했어. 그 집을 빌렸죠? 월세로. 유상이죠? 임대차. 자, 그러면 나중에 한달다 썼어, 자전거. 돌려줄 때 자전거 안장만 돌려줘요? 바퀴만 돌려줘? 그 자전거 자체를 돌려주죠? 다른 자전거 사서 돌려줘요? 아니면 그 자전거 돌려줘요? 그 자전거 돌려주죠? 자, 주택 빌려서 살았어요. 계약기간 끝났어요. 그 주택 돌려줘요? 다른 주택 돌려줘요? 그 주택 돌려주죠? 이게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공통점. 그렇죠? 그 물건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빌린 물건 그대로 돌려주는 거. 다른 점. 하나는 무상이고 하나는 유상. 아시겠죠? 자, 이에 반해서 소비대차는 말에서 그 뜻이 나와. 소비한다 이 뜻이야. 빌려서 소비한다 이 뜻이야. 빌려서 소비했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소진돼서 없어. 그럼 돌려줄 때 어떻게 해야 돼? 대체물로 돌려줘야 되는 거, 결론적으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금전 소비대차예요. 돈. 돈을 빌렸어. 100만 원 빌렸어요. 100만 원. 돌려줄 때, 한달 뒤에 돌려준다. 한달 뒤에 돌려줄 때. 그때 100만 원, 만 원권 100장 빌려가지고 번호 다 써놨다가 그거 찾아서 돌려줘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100만 원어치 값어치만큼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쵸? 자, 100만 원 빌린 거 써버렸어, 소비. 돌려주는 건그 값어치를 돌려준다. 그래서 소비대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소비대차의 대표적인 게 금전이야. 금전 소비대차. 자, 그러면 사용대차나 임대차하고 다른 점. 똑같은 물건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점. 자, 여기에 아까 임대차는 유상이고 사용대차는 무상이라고 그랬죠? 그쵸? 소비대차는? 소비대차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그쵸.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고. 이자 없이 빌리면 무상이고, 이자 없이 빌리면 무상이고, 이자가 있으면 유상이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비대차는 유상, 무상 굳이 가리지 않습니다. 둘다 가능하고요. 임대차하고 사용대차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해서 이름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대차 관계. 그래서 갑이라는 자와 을이라는 자 간에 금전 소비 대차를 계약을 했어요. 갑이 대주고 을이 차주야. 대주가 빌려주는 쪽이에요? 차주가 빌려주는 쪽이에요? 대주가 빌려줬죠? 얘가 빌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어요. 상환 기간 1년 빌렸습니다. 자, 1년이요. 1년. 자, 무이자로 빌렸다고 합시다. 둘이 친구 관계야, 그냥. 무이자로 빌렸어. 무이자. 1년.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그럼 1년 상환 기간이니까 1년 딱다 되면 을은 갑한테 뭘 요구할 수 있다? 아, 갑은 을한테 뭘 요구할 수 있다? 상환 요구를 할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여금 반환 청구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대여금 반환 청구권. 청구라는 말이 들어가면 채권이라고 그랬죠? 요때 채권의 목적은 1억이에요? 채권의 목적이 1억이야? 아니죠. 1억을 들고 와서 얘한테 주는 행위.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채권이.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돈을 지불하는 행위. 이게 목적이라고. 그게 채권이에요. 물건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채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발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한 6개월쯤 돼가지고, 어른 이거 상환할 수 있다 없다. 돈이 생겼어. 1억이. 1년 정도 쓰려고 그랬는데 돈이 생겼어. 갑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상환해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만약에 이자 부면. 유상이면. 이자 부면. 갑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상환할 수 있다 없다. 왜? 뭔 손실? 6개월 만에 갚으면 나머지 6개월 동안에 나오는 이자는 어떻게 할게요? 그쵸? 그걸 못 받잖아. 그 지금 손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6개월 동안 이자를 못 받는 게 손실이야, 얘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기한의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저 중도금 상환 수수료, 중도 상환 수수료 내냐, 안 내냐 이런 얘기들 하죠? 그쵸? 요게 기한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에요. 요즘은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대출하는 애들이 고금리, 하도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빌려 쓰려고 하니까 미끼로다가 중도 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데 실제로 얘기하자면 이자부에서는 되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게 돼 있는 거야, 원칙적으로. 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버리니까. 갚아버리면.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라는 건 요때가 될 때까지 안 갚아도 될 이익, 안 받아도 될 이익, 이런 것들을 기한의 이익이다. 그럼 무이자일 땐얘 입장에서는 미리 갚나 나중에 갚나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기한의 이익이 없는 거예요, 얘는. 근데 거꾸로 무이자인데 얘 입장에서는 얘가 만약 6개월 만에 야, 너그돈좀 빨리 가져와. 그럼 얘는 갚아야 돼? 그럴 필요가 없죠. 얘는 기한의 이익이 있잖아. 1년이 될 때까지 안 갚아도 될 권리. 그렇죠? 자, 요런 거 채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채권은 또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렸어요, 지금. 갑이 빌려준 사람이야. 채권자. 그럼 지나가던 A가 을 보고 야, 돈 갚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뜬금없네. A가 돈 갚아. 을은 A한테 갚아야 되느냐 이 얘기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A하고는 어떠한 관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채권이라는 건 계약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권리야. 그래서 채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상대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관계된 놈들끼리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채권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약속한 지들끼리만 문제 삼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차를 몰고 가다가 B를 쳤어요. A가 B를 쳤어. 채권은 발생하는 데 있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계약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어. 자, 예를 들어서 A가 차를 몰고 가다가 B를 쳤어요. 이게 교통사고잖아요. 그렇죠?
그럼 B는 A한테 뭘 요구하죠? 다행히 안 죽었어. 살았어. 살았어. 아니, 차로 사람 쳐도 돼요? 응? 지금 A가 지금 차로 사람 쳤어, B를. 그럼 B는 뭘 요구할 수 있어? 지금 A가 한 이런 행위를 법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에서 이런 거 허용해요, 안 해요? 이걸 불법 행위라고 그러는 거야.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했으니까 불법 행위야.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상대방이, 불법 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뭐가 발생했어? 신체를 다치고, 결국은 치료비 들어가고, 정신적 고통 오고, 그쵸? 결국 손해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민법 750조에 나와 있는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얘기입니다. 자,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B는 A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죠? A가 B를 쳤다며. 여기서 보험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보험회사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둘 관계만 놓고. A가 쳤잖아. 행위자잖아. 그쵸? 그러면 B는 A에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요때 이거 채권입니다, 이것도.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A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보험회사 배제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지나가던 행인 갑이 우꾸가 기분 나빠서 갑한테 청구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서 상대권이고 당사자들끼리만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나 이런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등기부 같은 데 공시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하지만 이런 채권을 유통시킬 수도 있어요. 자, 아까 갑이 돈 빌려줬다고 그랬죠, 을한테. 그쵸? 금전 소비대차 계약 했다고 그랬잖아. 그럼 갑이 을한테 돈 받을 권리를 남한테 팔수 있다 없다? 넘길 수도 있어요. 팔 수도 있어. 대신 이렇게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가장 누가 알아야 돼, 이거를? 채무자가 알아야지. 만약에 이렇게 넘겼는데도 모르고 을이 갑한테 돈 갚아버리면. 그쵸? 갑은 나중에 가서 실제로 넘겨받은 사람이 A야, 채권을. A가 와서 을 보고 돈 달라고 그러면 을은 뭔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채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양도할 때 이거 공시가 아니라 이때 통지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통지해주고. 또는 심지어는 채무자의 허락을 받아야 넘겨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금전소비대차 같은 경우는 대개 허락 없이 통지만 해주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돈 받을 권리 쟤 줬으니까 너돈 쟤한테 갚아.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다고, 통지로.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통지가 아니라 채무자의 허락을 받아야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건 개성이 강한 채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가수 얘기했죠. 가수가 A 극장에 와서 노래 부르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B 극장도 저 갑을 불러서 노래를 시키고 싶어. 근데 갑은 저쪽하고 계약하기가 싫어. 왜? 술 먹고 대판 싸웠거든.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는 노래 안 부르겠다 맹세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사장은 쟤랑 꼭 계약을 해서 여기서 부르게 하고 싶은데 제가 계약을 안 해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얘한테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 그래서 살짝 가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돈 따블로 줄 테니까 나한테 넘겨라. 그럴 때 얘가 과연 얘한테 통지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느냐 이 얘기지. 이런 건 누구한테 채무를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성이 강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얘가 동의하지 않는 한 넘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채권이에요. 채권. 자, 이때 채권은 흔히 이렇게 당사자 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같은 것들 해가지고 발생하는 금전채권 같은 경우엔 차용증 같은 거 딸랑 한장 쓴다고 그랬습니다. 차용증을 써야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의사만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항상 걱정되는 건 뭐냐? 얘가 돈을 잘 갚을까? 이자는 잘 줄까? 이런 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차용증 한 장만 딸랑 들고 있어. 불안하다는 거지. 그래서 채권자들은요, 요거를 불안을 덜기 위한 뭔가 장치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담보예요. 담보. 자, 흔한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저당권 예를 들면, 이 저당권은 물권의 일종입니다. 물권의 일종이에요.
등기부에 등기하는 권리고요. 자, 이 저당권을 담보물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담보물권. 뭘 담보하냐? 채권을 담보해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존재 이유, 저당권이 존재하게 되는 존재 이유, 채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채권이 없어. 채권이 없게 되는 경우는 있다가 없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에요? 아니, 채권이 있다가 없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채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다 갚았을 때 가장 흔한 게. 그럼 채권이 소멸하면 혹시 거기에 담보물권 설정해 놨으면 그건 어떻게 되죠? 등기를 안 해도, 말소 등기를 안 해도 무효 등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저당권의 존재 이유는 채권을 보호하는 건데 그 보호돼야 될 채권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 흔히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물권의 성격상 부정성, 수반성 이런 거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름까지 뭐 몰라도 돼. 아시겠죠? 아, 담보물권의 존재 이유는 채권 보호구나. 그렇죠? 채권을 보호하는 거. 해야 될때이 통지 의사 표시가 이게 관념의 표시로서 우리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달주의. 도달주의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채무자가 저 통지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채권자는 보냈는데 특히 우편으로 한번 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편으로. 자, 우편으로 해서 채무자의 집에 우체통이 들어갔어. 근데 채무자가 게을러서 그걸 안 봐. 이게 과연 도달한 거냐 이거죠. 즉 이거를 통지했다고 볼수 있느냐 이 얘기지.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하면요, 효력 발생 단계가 의사표시 그 하는 단계가 처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단계. 끝에 가면 요지, 그 앞에 도달, 그 다음에 발송, 표백, 표백 단계. 편지 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을 편지지에 옮겼어요. 표백. 요걸 잘 접어가지고 우체통에 넣었어요. 발신. 우체부 아저씨가 수신자 지배하에, 지배권 안에 넣어줬어. 우편함에 넣어줬어. 도달. 그 다음에 그 편지를 채무자가, 수신자가 꺼내서 찢어가지고 읽어봤어. 요지. 그러면 어떤 단계에서 의사표시가 그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요걸 취하고 있어요. 도달주의. 저거 판례도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저 통지해야 되는데, 통지해야 될 때, 통지 대상, 즉, 수신자는 1층에 살고, 아니, 수신자는 2층에 살고, 발신자는 1층에 살았어. 자기가 우편으로 보낸 거야. 자기 집으로. 그쵸? 수신자가 같은 집에 사니까. 그래놓고 발신자가 그걸 또 수신자가 집에 없는 틈에 그게 왔어, 편지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통지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통지라고 할수 있어? 이게 통지됐다고 할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또 소송으로.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린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달이라는 의미는 수신자가 그걸 꼭 읽어봤다, 안 읽어봤다, 이게 아니라 수신자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사례처럼 지배하에 들어가기 전에 낚아챈 거, 이런 거는 지배하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수신자의. 그러니까 통지가 있었다고 할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 지금 말씀 질문하시는 것대로 하자면 꼭 읽어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채무자가. 아시겠죠? 채무자의 생활권 영역 안에, 즉 열어볼 수 있는 가능성, 편지를 열어볼 수 있는 가능성, 그 사람이 충분히 할수 있는 그 지배하에 도착하면 통지한 것으로 보는 게네. 예, 동거인 다 인정이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아파트에 경비원이 받았을 때가 이제 문제가 돼요. 대개 경비원이 받은 것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주고요. 이거는 이제 도달주의를 취하면서 이제 어떤 데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것들은
소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누가 입증하느냐, 이 문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한 거를 주장한 거를 내가 증명해야 돼. 그거 하고 내가 말한 걸 제가 증명해야 돼. 어떤 게 편해요? 그죠? 난 말만 하면 되잖아. 그잖아. 그쵸? 결국은 소송하다 보면요, 입증 책임의 문제로 가게 되는 거야. 즉, 도달했다라고, 도달만 하면 안 읽어봐도 읽은 거로 본다고. 그러면 도달했다라는 건 누가 입증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만 입증하면 수신자는 안 읽어봤어도 읽어본 게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도달주의를 취할 때 결과적으로 도달했다라는 건 보낸 놈이 입증해야 돼요. 보낸 놈이. 그래서 잘그 증거력으로서 잘 증명이 되는 거, 인정이 되는 거 되게 등기우편 같은 것들이 인정이 잘 됩니다. 이런 것들은 도달해버리면 다 기록이 남잖아요. 보통 우편보다는 등기우편 이런 걸로. 뭐 이런 얘기들. 어쨌든 자, 통지 얘기가 뭐 그런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채권은 상대권이다. 그래서 관계된 사람들끼리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남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걸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권리자들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이 돈이 많이 필요했나 봐. 채무자야. 자, A한테 돈 빌렸어요. B한테도 돈 빌렸어요. C한테도 돈 빌렸어요. 시간상을 이렇게 가. 얘한테 먼저 빌리고, 얘한테 빌리고, 걔한테 빌렸어요. 얘한테 1억. 얘한테는 2억, 얘한테는 3억. 제주도 좋아. 그죠? 이렇게 빌렸어요. 자, 저런 채권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담보 물건도 셋다 아무도 설정 안 했어. 돈만 빌려줬어. 차용증만 딸랑 가지고 있어. 셋 다. 자, 그랬을 때요. 갑이 역시나 상환을 못하게 됐어. 예를 들면, 얘거 상환 못하게 됐어요. B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지. 실력 행사해야죠, 이제. 자, 어떤 조치를 취할까? 여러분들이 채권자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안 갚아. 예? 무서워. 자, 이런 해결책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자력구제나 해결사를 동원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공권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쉽게 하면 이렇게 채권만 가진 사람들이 채무자가 상환기에 제때 돈을 안 갚는다 이러면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은 자, 법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느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B가 제일 먼저 하는 일, 얘 재산 뒤집니다. 재산 찾아보니까 어쩌어쩌어 알았어. 요 부동산이 얘 거래. 그럼 요거 강제로 팔아가지고 내돈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B가 바로 가서 법원에 가서 이 토지가 갑 거니까 내돈안 갖고 있으니까 이거 강제 집행해가지고 내돈 주세요. 즉 경매 신청한다고 합시다. 그럼 법원에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자, 채권은 공시된다고 그랬어요? 안 공시된다고 그랬어요? 공시되지 않죠. 공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공정력 있는 어떤 이런 기관에서 뭘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당사자들 차용증 가지고 있는 건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서류예요. 사문서. 이것만 보고 판사님이 너돈 받을 게 있네? 이거 얘 재산 맞아? 해줄게. 이런 판사는 없어요. 그렇게 가볍게 하는 판사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B가 얘한테 돈 빌려줘서 2억의 채권 가졌다라는 건 얘하고 얘만 아는 거예요. 판사님한테 가서 차용증 들이밀어 봐야 판사님이 바로 경매 등기하고 이런 거안 해준다고.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돼? 뭐 가압류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뭐부터 해야 돼? 이 2억 채권이 진짜라는 것부터 확인받아야 돼요. 당사자가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 빌려준 거고 받을 돈이다라는 거를 진짜라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자, 2억 반환하라고 얘한테 청구했습니다. 청구권 행사했죠?
채권 행사한 거예요. 돈안 갚아요. 그럼 바로 얘 부동산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억 원, 대여금 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 그 소송을 제기할 때 당연히 차용증이나 이런 증거물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판사님이 그 청구 소송 신청서 딱 보고 변론기를 잡습니다. 왜? 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거든. 누구 말도 들어야 돼. 얘 말도 들어야 되죠. 그리고 둘을 한날 불러요. 불러서 얘기해봐라 이거지. 앞에다 딱 놓고. 그러면 이제 B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차용증 보십시오. 이 글씨 제 서명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증거. 그쵸? 결과적으로 갑이 아니라고 부인하다가도 결국은 증명이 되면 판사는 얘 손을 들어준다는 얘기지. 그럼 판결이 뭐라고 나오느냐? 원고 인용 판결이 나와요. 얘가 원고겠죠? 청구 소송 제기했으니까. 그래서 얘 말을 인용한다. 얘 말을 들어준다. 이 뜻이야. 그래서 뭐라고 나오느냐? 너는 얘한테 돈 갚아라. 이게 판결문이에요. 돈 갚아라. 돈 갚아라. 이런 걸 우리가 이행 판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판결이 나와. 판사님이 판결문을 집으로 직접 보내줍니다. 얘들한테. 그럼 얘는 판결문을 딱 받아주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채무자는 부들부들 떨면서 아, 판사님이 지금 돈 갚으라고 했네. 빨리 가서 갚아야지. 가서 갚아요? 그렇게 갚을 놈 같았으면 진작에 갚았지. 뭐 판결문 날라봐야 소용없어. 얘가 돈을 못 갚는 이유는 돈이 없어요 지금. 응? 안 갚는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채권은 여전히 담보물건이 있다 없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없다. 지금 판결만 받았어요. 그나마 판결 받았죠. 아까 그냥 경매 신청 안 받아준다고 그랬죠? 이제 판결 받았어. 그럼 채권이 맞다라는 걸 인정받았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요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경매 신청 들어갑니다. 요 토지가 얘 거라는 거 입증하는 등기부 등본과 함께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결문에 갑은 B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이자까지 해서 갚아라라는 판결문이 나오고 여기 집행문을 부여받는다 그러면 어디 어디 토지가 채무자 거니까 이 채무자 토지를 강제 집행한다. 이런 문장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요게 집행문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들고 경매 신청을 하는 거야. 요거를. 요거 경매 신청을 하면 결과적으로 요거에 대한 강제 집행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채권만 가진 애들은 어떻게 해요? 경매 신청이 바로 안 되고 채권 확인받고 경매 신청 들어갑니다. 이거를 경매는 등기부에 나올 때 이름 두 가지예요. 강제 경매 아니면 임의 경매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걸 강제 경매라고 불러요. 임의 경매는 저당권자 같은 애들이 경매 신청했을 때 임의 경매로 일단 그렇게 하세요. 일단은 그냥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확인받고 들어가는데 이거를 강제 경매로 하고. 자, 그럼 이 물건, 이 토지, X 토지야. 이거 경매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경매한다는 거 부동산이잖아. 공시해야 되겠죠? 어디다 공시할까? 등기부에다 공시해야죠. 등기부에다 공시합니다. 경매 들어갔다고 공시하는데 그때 이거 강제 경매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등기부에 강제 경매란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강제 경매 등기가 딱 들어간 거야. 그렇게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절차 좀 이따 보고 하여튼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 들어갔어.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경매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얘가 경매 신청해서 이제 이렇게 밟아가지고 경매 들어갔어. 얘들도 귀신같이 합니다, 이거. 경매 들어갔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경매 절차 과정 속에서 배당 요구라는 걸 해요. 요거 팔면 그 대금 소유자한테 줘요? 얘한테 줘? 법원에서 요거 팔렸어. 요 대금을 얘한테 주면서 야, 너돈 갚어. 그럼 얘가 네. 그러고 받아서 돈 갚으러 가요? 그런 바보 같은 절차는 안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판돈은 법원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배당해줍니다. 채권자들한테. 우리가 빚잔치 한다고 그러죠? 법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리고 혹시라도 채권자들한테 다 갚아주고
남은 돈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얘한테 줘요. 그럴 일은 없어요. 자, 어쨌든 배당을 해준다고 합시다. 배당을. 그런데 요게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2억에 낙찰이 됐어. 2억에. 지금 나눠줄 수 있는 돈이 2억밖에 없어. 얘들은 지금 벌떼같이 달려들고 지금 돈 달라고 지금 아우성이야. 자, 누구한테 돈을 줘야 돼? 응? 왜요? 비가 소송을 했으니까 비한테 줘? 아니면 얘가 제일 먼저 빌려줬으니까 얘부터 줘? 아니면 얘가 제일 많이 빌려줬으니까 얘만 줘? B만 줘? 자, 이제 우리 찍기. 자, A한테만 준다. B한테만 준다. C한테만 준다. 그 다음에 채권에게 비례해서 준다. 4번. 자, 왠지 맨 끝에 게 땡기죠? 아니에요? 자, 보세요. 채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대권이라고 그랬죠? 공시될 필요 없다고 그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들끼리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먼저 빌려줬건, 나중에 빌려줬건 똑같은 놈 취급당합니다. 억울하지만, 먼저 빌려줘도, 나중에 빌려줘도 똑같은 놈으로 취급받아요. 평등의 원칙. 공시나 이런 것들을 안 갖췄기 때문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왜? 채권은 또 대항력이 없고, 다른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없고,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뒤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권리예요. 저당권 같은 게 대표적으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놈하고 없는 놈들은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경매에서 차이가 나요. 우선 변제권이란 말은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채권자가 물권자가 야, 내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우선해서 돈 줘봐. 그런 말 하면은 어디 끌려갈 수도 있어요, 정신병원에. 전혀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건 경매에서만 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란 말 미리 할게요. 어떤 의미냐면 자, 다른 건 몰라. 하여튼 우선 변제권이란 말 나오면 앞으로 배당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 차례 되면 뒤에 있는 애보다 우선해서 만족할 때까지. 이 말이에요. 조심하실 건 우선 변제라는 말은 누구보다도 우선이란 뜻이 아니에요. 내 차례 되면 뒤에 있는 애보다 우선해서란 뜻이야.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요. 누구보다도 우선이라는 말이 되려면 최자가 붙어야 돼. 아시겠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가면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둘다 나옵니다. 둘이 의미가 엄연히 달라요. 우선 변제권은 내 차례 되면 뒤에 있는 애보다 우선. 최우선은 누구보다도 우선. 그러니까 최우선은 아주 막강한 거지. 그쵸? 자, 우선 변제는 그나마 양심이 있어. 뭐. 내 차례라고 했으니까 시간 순서가 중요해. 그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도 우선이라며. 얘는 말 그대로 그거야. 오는 데는 순서에서도 가는 데는 순서 없는 거야, 얘는. 어? 무서운 놈이지. 모든 권리를 희생하고라도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권리야, 이거는. 그래서 소액 임차인들이 나오게 되는 얘기. 자, 어쨌든, 자, 얘들끼리는 중요한 건 채권자들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이런 채권 내용 속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때 시간 순서대로 서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얘들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굳이 순위에 선다 그러면 옆으로 나란히 서야 돼요. 같은 순위에 쭉 서야 돼. 그러면 동순위에 있게 되는 거야, 동순위. 같은 순위에. 그럼 동순위에 있는 애들한테 돈 나눠주는 방법은 뭐겠어요? 자, 머릿수로 나눠주게 되면 또 누가 억울해? 얘가 억울하겠지. 예. 채권, 자, 시간 순서 이런 거안 따지지만 하나 따지는 게 있어. 많이 빌려준 놈과 적게 빌려준 놈. 많이 빌려준 놈이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1대2대 3으로 2억을 나눠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얘들이요? 얘들도 결과적으로 본안 소송 제기해야 돼요. 예. 입증이 될 때까지는 얘들은 공탁 걸려 있습니다. 얘들이 미리 하는 게 그래서 가압류 등기부터 쳐요. 등기. 경매 들어가면 여기다 가압류 먼저 칩니다. 가압류는 급박하기 때문에 얘들 말만 듣고 일단 해줘요.
그럼 가압류 등기 신청할 때 채권액이 등기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거대로 일단 배당을 해줘. 대신 돈은 안 나눠줘요. 얘들 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 얘들 확인 판결 나올 때까지. 얘는 나왔으니까 일단 지급하고.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 네. 예. 예. 자, 그건 끝이에요. 통지를 해줘야 될 의무는 있어요. 근데 그런 정상적인 의무가 있어요. 법원에서 경매 들어가게 되면 이해관계자들한테 통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런 채권자들한테. 근데 법원에서 알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하지. 그걸 다 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데도 씨가 몰랐다 그러면 씨에 대한 책임을 못 져요, 법원에서. 그렇게 되는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송달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법원 실수로 못 받았다 그러면 법원에다 대고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법원이 아무 실수도 없이 얘한테 못 보내서 얘가 몰랐다 그러면 그땐 또 아무런 책임도 안 지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압류는 오늘 첫날인데 너무 깊은 얘기까지. 가압류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또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압류. 우리가 보면 내가 강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가시냐면 가짜가 붙는 거. 아까 가처분 얘기 잠깐 했죠.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셔요. 가압류도 잘안 가. 요거 말고 또 가등기가 있어요. 쓰리가라고 누가 부르더라고 이거 세 개를. 어떤 분이 쓰리가라고 불러, 쓰리가. 근데 그러니까 머리에 탁 남지 이제. 근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등기, 가압류 이러는데, 가압류는 가압류 등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세요. 뭐 일단 개념만 살짝 보면 A가 이제 급한 김에 가압류 등기 해놨어. 이건 본안 판결 안 받았다는 얘기. 즉 자기 채권을 아직 확인 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법원에 내거 1억 가압류 등기 해달라고 그냥 했고, 법원에서는 급하니까 결정하고 등기 해준 거야 그냥. 진짜 판결은 본안 판결에서 해봐야 된다 이 얘기지. 그렇죠? 근데 일단은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 이렇게 나옵니다. 대개 저거 소유권을 가압류해요. 우리가 등기부는 갑구하고 을구로 돼 있다 이렇게 돼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에 관한 사항. 여러분들이 저당권 등기하면 을구 등기부에 을구로 봐야 돼. 을구에 나와.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갑구로 봐야 돼. 갑구에 나와. 등기부는 얘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가압류 등기 대개 하면은 소유권을 가압류하는데 이 갑구에 나와. 등기 순위 번호가 쫙 있어요. 그 순위대로 이렇게 나와요. 가압류 등기는 물권이 아닙니다. 급한 김에 한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조심하실 건이 가압류 등기가 이 채권을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담보 물권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놨다고 해서 제가 담보 물권자다?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압류 등기는 했기 때문에, 등기부에 등기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한 채권자보다는 가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압류 등기 안 하고 있던 애들보다는 순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얘들은. 등기 날짜가 있으니까 배당 순서에 들어가.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배당 순서에 들어가는데 지 차례되면 우선 변제권이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애들하고, 뒤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옆으로 딱 줄을 서. 보세요. 이렇게 하고 가압류권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줄이 이렇게 서 있어. 앞에 애들은 우선 변제권자들이야. 축축축 봤다가 얘 차례 됐어. 가압류권자. 그러면 얘는 우선 변제권이었기 때문에 요 꼬리가 요렇게 돼버려. 동순위가. 그래가지고 비율배당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 산수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연습한다고 그랬죠? 배당 연습할 때 이제 가압류권자 섞여 있고 가등기권자 섞여 있고 막 이러고 보면 막 되게 재밌어 해막 계산할 게 많으니까 막 나만 재밌나요? 자, 어쨌든 채권은, 자, 우리가 기억하실 거 상대권이다라는 측면, 그리고 채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없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내용, 우선 변제권이 없다. 채권 평등,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한다. 동순이 취급당한다. 그래서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우리가 경매하고 관계돼서 채권의 성격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 물권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